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자, 오늘은요 리뷰는 아니고요. 우리 햄식이 있죠. 마펙스 토르가 뭐 이것저것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목이에요. 목이 너무 짧아가지고 목을 연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쪽이랑 요 가슴 쪽에 요 파츠도 있죠. 예, 얘네들 번개 파츠 바꾸는 거. 얘네들이 조금 더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 광빨이 안 산다. 그래서 요것들 광빨 살리는 방법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중에서 굉장히 구하기 쉬운 물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요 토르가 있어야겠죠. 자 요거 그냥 집에서 제가 쓰다만 종이컵을 잘랐어요. 왜냐면 뭐 목만 쏙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뭐 거리적거리는 거 귀찮아가지고 딱 요만큼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얘 알죠? 얘 팔팔 끓여줘가지고 여기다 물을 넣고 목을 넣어줘서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핀을 빼서 잘라서 뭐 위아래로 뭐 요런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어디 있냐면요 네이버 6인치 액션 피규어 카페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 방법을 보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이 유광으로 만드는 것도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부터 끓이고 와야겠네요. 자 일단 물을요 여기다가 넣어줬는데 얼마나 넣어줬냐면요 근데 이게 얼마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조금 넣어줬습니다. 제가 볼 땐 한 100ml 정도 예,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예, 여기다 이렇게 물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끓이시는데 뭐 좀 따뜻해진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100도씨 팔팔 끓을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오호 오 여기 뭐 팔팔 끓고 있어. 아 네 이제 다 끓었죠. 얘를 가지고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여온 물을 여기다 이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찰랑찰랑 할 때까지 물을 부어줄게요. 오 김난다. 오 김나 아 뜨거워. 네, 여러분 아, 화상 조심하시고요. 네 아우 뜨거워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토르의 목을 빼주셔야겠죠. 저는 여기다가 사실 꼼수로 블루텍을 좀 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그 방법이 훨씬 좋더라고요. 자, 머리를 먼저 사정없이 빼주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 물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는다? 퐁당 넣는다. 네 요렇게 물에 넣은 상태로 한 2분 3분 정도 놔두세요. 그럼 얘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집니다. 네 이제 물이 식은 것 같아서 얘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넣어도 막 이게 집을 만큼 예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밀어주면 이렇게 밀어서 예, 빠졌습니다. 좀 이렇게 와 이거 빠졌어 아이고 네 여러분 목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위에가 헤드를 끼는 데고 요 밑에가 이제 바디 몸통이랑 연결되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를 잘라줘야 돼요. 가운데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위치 파악이 되게 힘들죠. 얼추 눈대중으로 여기 홈파인 곳과 여기 볼 조인트의 크기를 가늠하면 여기 거의 한 중앙 부분 정중앙보다 조금 더 위쪽에를 이렇게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살살살 돌린 다음에 이걸 깊숙이 돌리시게 되면은 예, 어긋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잘근잘근 쪼개주셔야 돼요. 칼로 하면은 사실은 너무 위험해요. 칼로 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계속 돌려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여러분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극적으로 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뽀갠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이 바디 쪽으로 하는 건데 얘부터 껴야 돼요. 얘부터 껴서 이쪽으로 껴줄 건데 이게 끼게 되면 밑에 쪽에서 힘이 가해지면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접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접해 줄 거냐면 얘를 낀 상태에서 얘를 껴준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순접을 발라줄 예정입니다. 그냥 뭐 흘려보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록타이드 401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짜서 여기 방울을 이렇게 맺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쫙 발라주면 됩니다. 자, 이게 혹시라도 조금 불안하다 한 방울 더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다 발라줬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위에가 문제잖아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얘를 그냥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대로 붙어버릴 테니까 한 요 정도는 솟아 올라와 줘야지 예, 목을 꼈을 때 그렇게 짧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뭐 휴지라도 조금 잘라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 압력을 받았을 때 아무리 이게 순접을 붙이더라도 힘이 계속 가해지다 보면은 이게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안쪽에다가 휴지를 조금 접어가지고 심어줄게요. 여러분 저는 휴지를 한 요 정도 넣을 거예요. 정말 작죠? 예, 요만큼인데 이게 눌리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꾹꾹꾹꾹 눌러준 다음에 제가 한번 목을 껴보니까 딱 요 정도가 조인트를 꼈을 때 삐져나오는 곳 없이 딱 이 정도 길이 아우 아주 좋네요. 네
이걸 한번 붙여주도록 할게요. 순접은 여기 그나마 편한 게 여기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기 목 근처에다가 발라주시고 네, 얘는 그냥 한 번만 바르면 될 것 같아요. 낍니다. 샷! 야! 쑥! 꾹꾹 눌러주면서 껴주시면 오케이. 자 보시면 이제 유격 없이 움직이더라도 별 문제 없이 잘 붙었습니다. 얘를 한번 이제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늘어났어요. 원래 이 목이 옆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햄스기 이렇게 미남 목 낀 햄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하. 다른 헤드도 한번 껴봐야 되니까 우리 각성헤드 한번 껴봅시다. 헤드를 빼고 오우 안전하게 잘 붙어있습니다. 각성헤드를 껴도 아우 문제가 없죠. 이렇게 각성헤드를 꼈습니다. 네, 토르 이런 모습 아 멋있다. 목이 길어지니까 확실히 좋네요. 그죠? 자 이제 팔 부분과 여기 파츠 부분들 조금 손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의 아니게 무슨 토르 해체쇼가 됐는데 네. 팔을 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팔이 이두 쪽에 이렇게 빠집니다. 이두 쪽이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삼각근 쪽이 빠지는데 이 안쪽에 보면 이쪽은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뺄 수가 있어요. 이 방향대로만 쫙 잡아 빼주면 돼요. 아주 깔끔하게 양쪽 팔 다 뽑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도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쪽도 예 여러분 다 빠집니다. 이렇게 분해가 돼요. 아 깔끔하죠 아주. 이렇게 분해가 잘 될수록 도색을 하거나 칠하기에는 좋습니다. 일단 팔 이렇게 분해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펙트 파츠 뺄 때처럼 교환할 때처럼 이거 다 빼줍니다. 이거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빼놔도 상관없어요. 옆에 쪽에서 빼주시면 잘 빠져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짜잔! 바로 얘입니다. 예, 요거 매니큐죠, 매니큐. 투명 매니큐입니다. 여기 이미 이제 붓이 달려있죠. 저는 이걸 되게 애용합니다. 광내줄 때 이것만 한 게 없어. 근데 물론 얇게 입혀지진 않는데 요거 곱게 펴서 발라주면 아주 광빨 끝내줍니다. 자,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연습장이고요.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끈끈한 쪽이 바깥쪽으로 오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렇게 붙여놓고 도색을 하면 매우 편합니다. 요 위에다가 이제 얘를 칠해줍니다. 어차피 안 팔 거잖아. 이렇게 칠하면 못 팔지 뭐 이제. 어떻게 칠하냐? 예, 이렇게 위에 정성스럽게 그녀의 손에 매니큐를 발라주듯이 칠해줍니다. 자, 아, 여러분 이게 실물로 지금 광택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아주 뭐 광빨 아름답습니다. 좀 모자라나? 한번 더 칠해줘. 어차피 많은데 그냥 뭉쳤다. 아 위에 더 칠해줘. 이 반짝반짝해요. 아까는 살짝 반광이었는데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예. 이거 그냥 말려주면 돼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를 칠해줄 건데 얘네는 또 이제 그냥 칠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쑤시개 넣으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 이쑤시개 넣으니까 오케이 좋아. 네 이렇게 이쑤시개에 넣으시고 얘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칠해줍니다. 더 도색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칠해주세요. 겁내지 말고. 자 여러분 한방 저도 옛날에는 뭐 옛날이면 지금도 그렇긴 한데 한방에 이 도색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덧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기분이 좋아요. 왜냐 광이 막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 매니큐어가 생각보다 빨리 말라요. 어우 얘 벌써 반짝거려.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우 완전 차이 나잖아요. 차이가 완전 엄청나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 망설일 필요 없이 그냥 막 떡 칠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반짝반짝한 토르의 팔을 우리 햄시기에게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팔들도 다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참 쉽죠? 오케이 굿! 자 나머지 것도 다 칠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말려야 된다? 근데 말리려니까 꽂을 데가 없다. 꽂을 데가 없으면 어떡해요? 꽂으면 되지 여기다가. 네, 저는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있죠? 끝에 좀 눌리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에? 얘는 있으면 쓸 데 굉장히 많아요. 얘도 이렇게 꽂아주고 얘도 역시 이렇게 꽂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완전 좋잖아. 네, 일단 나머지 거 얘도 다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만 칠해야 됩니다. 얘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아주 정성스럽게 미래의 나의 그녀의 손톱에 발라준다 생각을 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스러운 내 와이프 손에 연습해서 매니큐어를 발라줘야지 뭐 이런 생각 아주 바람직합니다.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굉장히 큰 방법 중에 하나 매니큐어를 잘 발라주는 일. 오케이 얘는 사실 꽂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바를 거예요. 저 나머지 거 이것도 도색하고 말린 다음 상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토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투명 매니큐어 발랐던 거 다 말라가지고요. 일단 조립을 했고요.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광빨 무지하게 살아났고요. 도색 전에 모습과 비교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더 구하던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놓고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티가 날 거예요. 목 늘리는 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올려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참고하셔서 여러분은 커스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광빨 나게 하는 거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펙스 토르 손을 좀 봐줬습니다. 망토는 지난 시간에 고쳐졌고요. 이번 시간에는 목의 길이를 좀 늘려주고 팔과 갑주 부분의 파츠에 유광 도색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방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가 더 좋아진다, 더 멋있어진다, 더 사진빨이 잘 받고 더 영상빨이 잘 받는다, 한번 투자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뉴타입 더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